지금 차원에 따라서 저는 디저널 네트 퍼밋게스가 우리가 N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퀀텀 넘버죠. 이거는 그 인피니트 월 문제에서 엔젤컬리 인피니트 월 문제에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N이 1부터 쭉 가는데 이때 여기 에너지 레벨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양자역학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되죠. 이게 1차원이 있을 수 있고 2차원이 있을 수 있고 3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원은 우리가 아는 그 문제 그대로가 되죠. 1차원은 그래서 그냥 nx만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되고 여기는 nx, ny라는 두 개의 퀀텀 넘버로 캐릭터라이즈가 되고 이건 nx, ny, nz라는 세 개의 퀀텀 넘버로 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게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고 안 달라지는 게 있을 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차원이랑 아무 상관없이 성립하는 건 이겁니다. n에 대해서 에너지는 제곱으로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거. 그래서 지금 사실 1차원을 안 다뤘었는데 1차원에서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제가 생각하게 되냐면 여기서 n 스페이스에서 이퀄하게 이렇게 실제로 이게 1부터 쭉 나가니까요. 이퀄하게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에너지 스페이스로 옮겨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등간격으로 갔는데 이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띄엄띄엄해집니다. 스테이트를 이렇게 가면서 얘기할 때 스테이트를 이렇게 채우면서 간다고 했을 때 에너지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멀리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트 위주로 세는 게 아니라 에너지 위주로 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에너지, 어떤 주어진 어떤 에너지 영역에서 스테이트가 몇개 있냐 개수를 세면은 이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덴스티 오브 스테이트 개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배운 이게 이건데 n 입장에서 셌을 때 이렇게 갈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3차원이죠. nx, ny, nz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간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등간격이라는 거는 이거를 n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n이 커질수록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3승으로 커지죠. 이 래티스 자체는 근데 에너지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지름이죠 이 스페이스에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굉장히 여기 조금 있다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걸 이렇게 뿌리는 걸 생각했을 때 얘는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여전히 n제곱인데 이거에 있어서 이거의 개수는 3승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개수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이거 자체는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촘촘해져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퀘어 루트가 돼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스퀘어 루트 분의 1이 됩니다. 이 차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nx ny죠. 여기서는 이렇게 채우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는 반지름이 커질 때 그 반지름 속에 들어있는 레티스 포인트가 정확하게 제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수 자체가 제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는 에너지 스페이스에서도 이게 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절묘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가지만 정확하게 이쪽이 이렇게 멀리 가면 갈수록 채워야 되는 그게 정확하게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이 등간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density of state가 상수가 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차원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제가 디스퍼전 레이션이라고 했던 겁니다. 퀀텀 넘버에 대해서 에너지는 무조건 n제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인피니트 월 포텐셜 문제에서 딱 풀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1차원이면 그래서 에너지 스페이스에서는 점점 이게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스페이스를 이퀄하게 샘플하면은 사실 점점 이게 개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3차원은 사실은 3차원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되지만 여기 자체가 3승으로 늘어나고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멀리 뿌리더라도 이쪽에 쌓이는 게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절묘하게 균형이 맞는 게 2차원이에요. 여기도 제곱으로 증가하고 여기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디스퍼션 릴레이션이랑 딱 맞는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는 density of state는 상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